뭐야? 설마 또야? 다시 등장이다. 2000XX년 X1X의 할 짓 없는 인간의 집. 할 짓 없는 인간은 지금 막 잠에서 깬 상태이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거기 누구야? 아니, 올커니 저놈이로군. 나레이션을 삭제하겠습니까? 예. 그럼 저도 진짜로 로저스크님 10101 이진법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로 후원 아네 감사합니다. 전설의 음식 창고? 이게 뭐지? 오라, 이거 무조건 가봐야겠는데. 장소가 우리 집 바로 근처네. 얼마 안 걸리겠는걸. 그럼 일단 준비부터 하고 가봐야겠다. 다른 거 없죠? 화장실 나간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갑시다. 그냥 뭐야 여기는? 뭐야, 뭔가 좀 있을 것처럼 해놨는데. 아니에요, 천원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다 떠요 저거. 어서옵쇼. 뭐야 이거, RPG인가? 아, 말이 안 걸어져. 네, 안녕하세요. 아니면 여기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럴 때 이온 음료가 있으면 바로 힘이 나는데 말이야. 거기 너, 나한테 이온 음료를 갖다 주지 않겠어? 보상은 반드시 할 테니까 말이야. 고마워라. 고마워라. 혹시 채굴을 하고 싶은가? 1회당 30원이라네. 아니요? 채굴? 30원? 의료용품 상자를 회복을 할까? 한번 쓰면 끝인가 혹시 이거? 아, 무한이군요. 여기는? 뭐야 이거? 여기는 무슨 비밀 장소인가봐요. 그 화장실 가는 거 생각난다. 그 같은 제작자예요. 먼지 출현. 먼지? 오, 경험치 많이 주네? 야, 먼지를 죽였는데 경험치 진짜 많이 주네? 오, 레벨업 노가다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올드맵까지 있어. 와, 이거 그 똥 싸러 가는 게임 제작자가 만든 게임인데. 먼지 25, 20. 왠지 RPG죠? RPG에다가 경종 새우? 다른 몹이다. 아, 이거 왠지 노가다가 좀 필요한 게임 같기도 하다 보니까. 걔네가 엄청나게 잘 걸려. 도망은 잘 가지나? 그니까 얘들이 지금 자주 걸리긴 하는데, 자주 걸리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센 몬스터가 아니어가지고 무시할만 하거든요 충분히? 지금? 이게 센 몬스터였으면 나 바로 껐을 건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빙하골 1층. 뭐야? 갑자기 뭐야? 오! 오, 일러스트! 오, 고퀄리티 일러스트! 너는! 나 말인가? 아이, 자기소개가 늦었군. 난 눈 유령, 눈 속의 살인마. 자, 잠깐 유령이라고? 유령이라면 몸이 없을 텐데. 잘 알고 있군. 난 원래 몸이 없는 유령. 이 몸은 그저 주변의 눈과 얼음을 모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촉수도 마찬가지다. 일단 내 눈에 띈 눈에까지 같은 너는 지금 없애주겠어. 아, BGM 포켓몬이야? 아, 겁나 익숙한 BGM이야 이거. 아, 미쳤다. 미쳤다. 이거 포션 사갖고 와야 되네. 2판 4판? 아, 잠깐 동안 자신의 공격이 증가하고 방어가 감소한다. 근데 이거 그래봤자 뭐 정확한 공격 스킬은 아니에요? 이게? 다시 돌아가기. 야, 돌아가기 안 돼? 님들 돌아가기가 안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 뭐야? 야, 오히려 약화됐어. 1회당 30원. 그치 그치?
30원을 받았고 이제 들어가시게. 어? 뭐야? 어? 뭐? 들어가면은 뭐야? 안 되는데? 아! 아 이것도 적이 나오는 방식이구나 이것도. 아니 저걸 제자리에 앉아서 노가다라는 건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여기가 레본 노가다 장소네. 여기가 사파이어 원소. 돈을 안 주고 경험치를 줘. 근데 웃긴 건 돌을 캐는데 아 사파이어 원소 나오네요? 금호적 사파이어 원소? 어 이거 팔면 나중에 돈 되겠는데? 오 회전해? 너 30원으로 지금? 이거 개회전인데? 당연히 여길 갔어야 됐네. 아 이 맛이야. 와 또 많이 주는 거 봐라. 분신 생성을 터득했다. 이번엔 내가 물러나도록 하지.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갔네. 그런데 여기 뭐길래 이렇게 죽은 걸까?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분신을 만들어 회피를 올리고 공격 횟수가 1 추가된다. 오 공격 횟수가 1 추가된대. 그냥 회피율만 올리는 줄 알았더니 공격 횟수가 1 추가된다. 저거 좋은 기술 아닌가 그러면? 아 드디어 넘어갈 수 있구나. 야 이거 뭐야? 설마 이쪽. 아 그냥 갈 수 있잖아 이거. 어? 아 이게 보이는 대로 가지는 게 아니네. 이거를 이렇게 가면은 적당히 따뜻한 물이다. 마치 포근한 이불 속에 있는 느낌이 든다. 아 요런 식이구나. 다 회복되고. 아 좋았어. 그렇다면 여기를 건너가면 봐봐 여기도 뭐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가 어디 가는 길인가? 아 여기가 출구인가 보네.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는 와 뭐야 여기 뭐야? 아 쇼컷 이거 웨이포인트라고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거. 아 그럼 여기는 자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뭔지 몰랐죠? 꼭대기 마을. 아 마을이었구나. 마을이었구나. 꼭대기 마을 은행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은 저 밑에 있는데 은행은 여기뿐이라서 정말 불편해. 아 은행 갈라고 지금 여기 폭발 먼지도 해치우면서 은행까지 와야 되는 거야? 아니 왜 나를 놔두고 현금 인출기에만 줄이 쓰도록 한지 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입금 출금 아무것도 안 한다. 은행 시스템은 이용 안 하겠습니다. 이자 주는 거 아닌 이상 해봤자 무조건 손해예요. 쭈꾸루에서는 독서에만 집중하고 있다. 야 그러면 이 줄이 ATM 줄이라는 거잖아. 이 줄이 할아버지 왜 누워 계세요? 현금 인출기 앞에서 주무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빨리 비키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모르겠다 기계가 너무 어려워. 야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아까 다 그 유령 이기고 온 사람들이잖아. 강인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은행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일로 가면 이 BGM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야 설마 또야. 다시 등장이다. 그런데 너는 뭐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지? 그거야 간단하지. 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죽어줘야겠어. 또야. 두 배로 늘어난 촉수 그리고 눈을 더 빨아들여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 몸. 더 이상 나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 분신. 어? 분신 사라졌는데요? 야 포켓몬 대사 출동도 저렇게 어이없게 쓰러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아, 스킬이 왜 다이 모양입니까, 진짜. 아, 저 분신이 설명은 되게 좋아요. 설명은 좋은데, 한 대 맞으니까 그냥 다 쓰러져 버렸어. 깊이 100 쌓여있는데, 100이 쌓여있는데, 못 쓰고 있어. 경험치 더럽게 많이 주네. 모래 폭풍을 터득했다. 자, 이번에는 좋은 스킬이기를. 뭔가 촉수가 모두 녹았잖아. 어우, 적나라하다. 너무 잔인해요. 새로운 몸을, 에? 난 몸이 없으면 소멸해버린다. 그 때문에 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사라졌어! 그보다도 여긴 빙하고보다도 훨씬 더 추워. 빙하고 올 때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는데 여긴 참아. 알겠죠? 모래폭풍. 야, 드디어 쓸만한 거 나왔습니다. 드디어 쓸만한 거 나왔어. 자, 여기는 홍색불. 아, 그러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 어? 야, 뭐 있었지 않아 방금? 폭골 봤나?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야, 저거야, 저거. 잡아. 야, 따! 됐어, 잡았어. 들어오고, 아, 가지는구나. 여기구나, 여기. 어? 오, 액션 봐. 뭐야, 이거. 선착장. 선착장? 무슨 이런데 선착장이 있냐? 혹시 음식 창고에 가고 싶은 게인가? 예. 배가 출항할 테니 어서 탑승하시게. 배 위. 와. 님들 이게 배인데 지금 배경 봐요. 주변의 배경. 무슨 세상에 종말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내가 팁을 하나 알려주지. 싫다면 듣지 않아도 좋아. 듣는다. 그 팁은 그 팁은 아이씨. 아, 나 원래는 재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어? 벌써 다 왔나? 참 빠르구만. 이런 씨. 야, 세이브하고 다시 일로 가자. 배 양쪽을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어, 안되네? 아, 무조건 해야되는 이벤트였나봐요. 그냥 저게 그냥 시간 끄는 이벤트였나봐. 음식 창고에 가고 싶은 게인가? 여기 왔잖아 지금. 창고 앞 게이트. 허름한 유적. 야, 진짜? 아, 포켓몬 리그가 진짜 계속 떠오르네. 느낌이. 야, 뭔 놈의 음식 창고 가는 BGM이 이렇게. 이야, 이 먼지 신기한데? 그러게 말이야, 움직이기까지 하고 참으로 신기한 먼지야. 구해줄까? 구해준다, 무시한다. 먼지를 구해준다. 너 여기 어떻게 온 거냐? 혼내줘야겠구만. 병사 원투. 자, 드디어 이거 있죠? 써봅시다. 부대기인데? 야, 마나가 40이 드는데 하나당 130밖에 안 달면은. 정체불명 원소를 얻었다. 수지타선이 안 맞잖니 이렇게 되면. 야, 이 스킬 마저 안 좋아. 요 쥐는 뭐야? 이 쥐는 뭐야? 여긴 아무것도 없고요. 이상한 쥐.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다. 돈을 맡기거나 꺼낸다. 회복, 아, 회복 있네. 아, 괜히 썼다. 분명 이곳에 드래곤 렌전들은 다른 병사들에게 시켜서 수용소에 가두라고 했을 텐데. 그 병사들 땡땡이 치고 있던데? 네, 이 녀석들을 그냥. 뭐야? 갔잖아? 첫 스테이지 클리어인가?
너가 마왕이냐? 그냥 간다? 안 되네? 마왕 지나치고 갈라 오라는데 안 됩니다. 너는 누구냐? 내 그냥 뉴스 보고 찾아온 건데요. 감히 나 창고의 주인 몰래 여기를 뉴스에 실은 자가 있다고. 오오. 아니 이제야 알았군. 하지만 나의 해킹 기술을 모르고 있는 듯한데 내가 혼을 좀 내줘야겠다. 깼소. 해킹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야! 이제 죽어라 친일자. 아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 아 아니 이거 그래 그때 분명 아 맞아 분명히 그건 뭐야? 눈과 얼음 대신 양동이라고? 넌 눈 유령 아니냐? 어째서 니놈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 아 이거 뭐지? 텔레파시인가? 난 원래 저 창고 주인의 최고직 부하. 하지만 어느 날 음식을 모으고서부터 이기적으로 변한 그는 나와 동료들을 배신했지. 그 후로 난 그와 그의 부하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열기 시작했고 너를 덮친 것도 너를 주인의 부하로 착각해버린 결과이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주인도 아무것도 아니다. 좋아 같이 그를 제거하는 거다. 오 2인 파티야. 뭐 그래 전웅을 제거하는 거다. 좋았어. 눈유령이 동료가 되었다. 그 눈빛을 보아하니 나를 죽이려는 속셈이군. 좋아 그 전에 너희 둘부터 없애주마. 자비를 주지.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싸우러 와라. 뭐 뭔 소리야. 그냥 바로 싸워 그냥. 오 눈유령 스킬 볼까요? 연속 물어뜯기. 야 게다가 MP도 무지하게 많네? 간접 눈폭풍 체력 교환 만화 60을 체력 120으로 탈피. 오 겁나 좋은데? 야 왜 왜 이런 스킬들 나한테 안 쏟냐? 체력 회복 같은 거? 나랑 싸울 때 쏟으면은 나 털렸는데? 그간 수련해온 결과. 자 나는 일단 스킬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이거 한번 써볼까? 풍신생성? 연속 물어뜯기 급소. 오 약한데 눈유령은? 그리고 그냥 물어뜯기. 오 겁나 세다. 물어뜯기. 아 물어뜯기 약하네. 거의 끝날 때 오셨구나. 끝났다 끝났다. 아 뭐야 너무 쉬웠어. 레벨 15 17. 안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요. 사라졌어. 저거 보스의 대나무 헬리콥터인가? 그 대나무 헬리콥터는 그분의 물건 아닌가? 대나무 헬리콥터? 그 파란 너구리의 물건 말하는 거 맞지? 아무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전설의 음식 창고의 음식을 이 녀석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에 들어오는 건가? 반띵 오키? 아, 난 됐다. 그저 주인을 물리치는 것이 나의 목표. 이 음식들은 내 목표가 아니란다. 야 그럼 됐고 내가 돌아왔다. 어찌되었든 간에 할 짓 없는 인간은 창고의 음식을 모두 가져 반은 자신이 가지고 그 반의 반은 굶주린 이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극구 말리던 눈유령에게 주었다. 한편 할 짓 없는 인간과 눈유령한테 당하는 창고의 주인은 도주의 행방이 묘연해지는데. 뭐, 뭐야 끝이야? 바로 종료하지 않으면 특별한 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 그치 오마케가 있지. 오마케 오마케 봐야겠습니다. 오마케 와 시청자 많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 모래폭풍 피하기 게임도 이 제작자가 만든 거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제가 동영상 옛날 채널에 있던 게임인데 아직 복구 안 했거든요? 모래폭풍 피하기란 게임 있고 할 짓 없는 인간의 라면 끓이기. 나 그래 나 이 제작자 게임 다 해봤다. 이 제작자 게임 다 해봤어. 똥 누러 가는 게임도 있었고. 웰컴 투 토비 아일랜드. 어 이건 안 해봤어요. 이건 안 해봤어요. 이건 나 못 본 게임인데? 숨겨진 방의 암호는? 암호를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화장실 줄이냐? 이거 암호 6 팩토리얼 4의 2승 나누기 2 곱하기 루트 5의 2승. 야, 공학용 계산기 가져와봐. 이거 오 정답 빙고 일치합니다. 일치했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됐다 됐다 됐다. 한 번 더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였군요. 와 저걸 푸는 기. 아 저거 쉬워 저거 쉬워. 나도 솔직히 연필에다가 놓고 하면은 풀었는데 숨겨진 검을 얻었다. 숨겨진 검? 님들 이과라고요? 아 저거는 님들 문과여도 다 결국에는 하게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결국엔 다 하게 돼요. 저거 뭐야? 검 얻었어. 검 얻었는데 어쩌라고? 지금 이 검을 가지고 2회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2회차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검 얻고 끝인가 봐 진짜. 갈 곳이 없어.